찾아내지 못하고 지금 바로 내려가는 모습. 아, 지금 공성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집한 채가 그냥 부셔졌죠. 도플솔들의 공성 데미지는 60입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수비, 아, 이게 수비 병력이 조금 항시 조금씩 대기하고 있네. 그 위치에. 서로 지금 병력을 모으는 상황에서 인구수는 10 차이로 좁혀졌고, 서로 이제 시대협을 누를 만한 그런 여유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서로 시대협을 먼저 누르는 순간 힘싸움이 확민이기 때문에. 어? 그게 아니라 시대협을 눌렀네, 이미? 독일 언제 3시대 갔지? 언제 갔어, 이것도? 귀신같이 지금 3시대에 가서 이러면은 인도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겠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 이거 이틀 차예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면은 인도가 지금 따라갈 여력이 금이 부족하고 여기 금광은 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지금 시대협한 상대한테 시간을 주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이거 고급 카드를 통해서 지금밖에 싸울 타이밍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기엔 상대방 병력이 너무 많고 뭔가 이게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 상대방이 다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일반 구루카 상대하기 힘들죠. 지금 금카드를 받은 걸 보니까 홀업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식량도 모자르고. 아, 지금 일꾼들이, 아, 여기 위에까지 이러면 지금 식량을 캘수 있는 구석이 없죠? 7시 방향에 사슴이 고갈 나면은 식량 캘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인도는. 이게 말 그대로 말라 죽는 거거든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금은 이제 카드를 통해서 확보했는데 금은 1000이 넘거든요. 근데 식량이 없어. 그래도 물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면 쪼잔하네. 차단 목록? 아, 자기 이겼다고 차단하는 거야? 빅쪼잔맨이 진짜. 자기 이기면 친출을 해야 인류지. RTS 인류. 항상 강력한 상대를 찾아다니는. 아, 지금 싸우나요? 이게 다 베테랑들이거든요, 상대는. 상대가 전투력이 20% 정도 강해요, 평균적으로. 아, 게다가 지금 기병이 파고들면서 그룹한테
아, 그래도 잠바라크로 기병만 잡아주면서 드래곤 유닛으로 기병만 딱딱 잡아주면서 그래도 어떻게 후퇴를 하는 그림 만들었습니다. 전멸이 아니라. 이러면은 그래도 최악의 경우를 피했죠. 하지만 여전히 식량난은 여전하고 홀업을 못하는 것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측면은 지금 인도가 컨트롤이나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섰다고 봐야죠. 지금 질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극복했다는 거는 진영이나 이제 전투 컨트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계속 그럴 순 없거든. 언젠가는 이게 페널티 매치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독일은 게다가 위에서 이제 약간 좀 프리하게 자원을 캐고 있는데 인도는 지금 압박을 당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좀 자원 좀 눈치 보면서 먹고 있어. 이거 대놓고 먹고 있잖아, 그냥. 아, 지금 상성에 맞게만 공격을 하는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잠바라크는 기병에 4배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딱딱 지금 최대한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 상대한테만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부족한 유닛을 질러도 싸움을 잘하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교전 컨트롤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네요. 상성에만 맞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닛의 성능 차이가 나지만 이런 싸움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크게 이득을 좀 많이 봤어요. 게다가 바운티 헌터도 식량 많이 모았고 하지만 골드가 골드를 어디다 썼지? 아 지금 여기다 그냥 올인하려고 다 퍼부었나요? 아, 하지만 지금 병력을 모두 잃었고, 인구수는 105대 65. 지금 눈에 보이는 병력은 없죠. 게다가 방금 이제 홀업을 포기하고 병력을 찍고 한것 같은데, 전투에서 크게 손해를 봤어요. 아, 이런 베테랑 율란. 베테랑 율란이 체력은 굉장히 낮지만 공격력이 44예요. 깡 데미지가. 주민은 내방이란 소리죠. 아, 지금 소화를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유닛 돌려가지고 길을 찾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2티어 대 3티어라서 시대가 이 시대 차이를 좀 극복하기 힘드네요. 이게 동시대까지 따라가서 이런 상황이면은 모르겠는데 아 베테랑 전차 독일의 이제 드래곤 유닛이죠 기병 잡는 유닛 이러면은 아 말라 죽는 일만 남았네요.
난 처음에 이거 무슨 건설하는 줄 알았어. 생긴 거 독일 처음 봤을 때. 결국에는 아 영상 안에서 레드코트 나오지만 결국에 이제 시대업을 못 따라가면서 되게 잘 싸웠는데 아쉽게도 지고 말았네요. 졌지만 잘 싸웠다. 결국에 이제 똑같이 힘싸움을 하면서 누구는 시대업을 하고 누구는 시대업이 안 됐다. 그런 거는 이제 자원 캐는 것과 약간 운영의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확실히 그분들 무슨 4천왕이 와야 된다면서 무슨 도인 무슨 산에 막 도 닦고 있는 도인들이 있냐. 이러면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들 진짜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그분들을 불러야겠구나 하면서 백발의 노인이 막 와가지고 아, 웃긴 아주. 확실히 이제 그 상위 리그를 보니 상위권 경기를 보니까. 진짜 잘하네. 저 쿠키 먹어요, 쿠키. 내 실력은 멀티 한 세 판, 네 판 한 사람 실력이고 네, 그 핀저님이 보내주신 쿠키 있어요. 어제는 그분이 보내주신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감사의 메일 보내줬어. 아니, 요리하는 건 모르는데 그분이 제육볶음을 그러니까 양념된 고기를 보내준 거지, 한마디로. 그걸 이제 그냥 후라이팬에 꿔서 먹은 거야. 그 정도 나도 할 줄 알아.
그건 나도 할줄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고수들의 플레이는 뭔가 조금씩 그 스노우볼을 굴리면서 앞서가다가 앞서가는 게 아니지. 그냥 비등하다가 남는 자원으로 막 홀업 한번더 하는 게 명쾌님이랑 하실 분 없으신 누구 할 사람 있어요? 아 정보맨? 정보맨 세메티 정보맨이 한번 초보자는 가라. 지금 여기는 너희들이 낄 곳이 아니야. 초보자는 지금 경기할 게 구경 지금 초보자는 연습 타임이 아니야. 이거 보고 빨리 배워야지. 어? 지금은 다 같이 옵저버를 해야 될 타임이야. 지금 아이자 선수는 프랑스, 체메티 설명매는 영국이네요.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딱딱 배울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싹 보여줄게. 일단 보물을 잡고 있어. 그리고, 이게 뭐 하고 있냐? 식량을 캐고 있군요. 아주 평범한데? 그러면서, 칠면조를 좀더 마을 쪽으로 땡기고. 영국은 숙소를 빠르게. 역시나. 근데 숙소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 필수라고 볼수 있는데, 아, 여기 교역소를 먼저 올렸어요. 이러면 나무가, 숙소를 지을 나무가 없어지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지금 교역소를 먼저 지금 가져갔죠? 나무 200을 투자해서. 이제 인구사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메티 선수는 영국은 그냥 무난하게 지금 식량 보면서 일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집. 영국은 지금 양업 개업을 했네, 개업. 그러니까 식량을 빨리 캘수 있는.
불쌍한 칠면조는 영원히 죽고 있고. 자원은 프랑스는 지금 홀업 눌렀고, 확실히 이게 그 루키어드 보이스라는 프랑스 전용 일꾼이 일을 굉장히 잘해. 뭔가 일꾼 숫자는 부족한데 자원은 훨씬 빨리 캐요. 이게 또 대단한 강점이네요. 영웃도 이제 티어업 따라가고. 이렇게 아니라 쿠키어예요. 아, 쿠키어. 쿠리어네, 쿠리어. 쿠리어. 어쨌든 교역로를 초반에 빠르게 하나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업은 오히려 좀더 빠르고 확실히 이게 일꾼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 캐고 있고 영국은 둘다3 일꾼 3 카드를 받았고요. 인구수가 잠깐 막힌 상황. 지금 금을 굉장히 열심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집 2개 짓고, 추가적인 카드로 지금 금을 이렇게 지금 빠르게 캐고 있는 의미가 있나요? 아, 기계톱 업그레이드 해주고. 후사르가 나옵니다. 아마 지금 시드업 보너스로 후사를 받았고, 지금 여긴 목재 상자. 영국의 플레이는 약간 목재를 좀 많이 땡겨서 확실히 주민 펌핑을 좀 하는 그런 플레이 같아요. 감시초소가 하나 올라왔고, 변절자와 후사르 러쉬가 찌르기가 들어왔고요. 일꾼이 좀 상했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 확실히 뭘할때확 하는 게 있는 것 같네. 나무를 캘 만큼 캤고, 나무의 일꾼 아예 빼버리고, 바로 이제 필요한 자원만 캐는 게 굉장히 숙달됐네요. 그러면서 상대 견제 꾸준히 하고, 아, 지금 많이 휘둘리고 있죠, 지금, 견제. 지금 일꾼 숫자가 오히려 모자라요, 영국이. 영국이 원래 집을 지으면 일꾼이 나오면서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일꾼이 좀 많이 상하면서 오히려 숫자가 모자랍니다. 지금 좀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아, 지금 깔짝깔짝. 한 마리씩 죽이는 게 정말 거슬리게 하네요.
이게 이 정도로 일꾼 차이가 나면은 프랑스가 일꾼 효율이 가뜩이나 좋은데, 이런 자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15, 71, 14. 지금 일꾼 생산이 멈춘 게 아니라, 일꾼이 많이 죽은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견제하면서 벌써 30대 갔고, 와. 이러면 또 3시대에 효율 좋은 카드들 쓰면서, 지금 영국은, 지금 병사를 2번 찍고, 나무 하나, 병사 2개. 쓴 카드는 똑같은데, 저 병사가 지금 영국이 원해서 썼는지, 그냥 수비하려고 썼는지, 수비하려고 병사를 쓴 거, 뭐야, 병사 카드를 쓴거 같죠? 하지만 지금 프랑스는 필요한 타이밍에 내전 카드를 한번 썼기 때문에, 풀업을 할수 있던 거고. 이게 금 700이 캐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풀업을 하려면 금700 카드가 거의 필수인데, 이러면 지금 있는 유닛들로, 어떻게든 경험치라도 땡겨가지고, 지금 금 700을 받아야겠죠? 아, 그래도 지금 보병! 아, 그래도! 대포를! 이렇게 처리하는 건 좋아요. 상대가 지금 카드로 대포를 받았는데, 지금 잘 정리했죠? 이건 그래도 영국이 지금, 지금까지 중에 가장, 4등 안에. 이미 근데 베테랑 키러시어 기병이 나오고. 요즘 대포 두 마리만 자른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던 병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대포 카드는 단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병은 상대방이 견제할 수 있지만 대포는 게임을 끝낼 수 있었거든요. 이러면은 상대 커다란 목재 상자를 또 받은 건 아닐 거고. 목재 상자를 한번더 받았네요? 금카드가 아니라? 목재를 많이 받아서 일단은 주민을 빨리 복구하려는 그런 생각인가요? 금을 받아서 홀업을 하는 것보단? 지금 숙소를 지어서 주민을 빨리 늘리려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아까 전 경기는 이 시대에서 오래 머물면은, 아, 이게 지금 일꾼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 이러면은 뭐 지금 당장 안 망했지만 지금 식량 캘 데가 없잖아. 아, 이제 금카드 이제 받았네. 식량 캘데 없어서 굶어 죽어 이러면. 지금 식량 캐는 육군이 5명밖에 없죠. 지금 군사 유닛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아직 딸기가 있긴 하지만, 저 금은 식량 살 금이 아니라 홀업할 소중한 금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홀업할 금이 없어. 아, 베테랑 드라곤 기병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지지.
보니까 아까 그 수련하던 파수가 잘했어. 이게 이것 버티기도 힘드네 아주. 버티기도 힘들어. 개잘해. 상대가 홀업을 하면서 막 죽인다니까? 파스인가, 투스인가. 우린, 투싸. 넌 곧, 카스고. 지면 파수, 이기면 투수 당연하지. 확실히 이게 근데 아 나오는구나. 1458. 와. 1458이야. 1458판 했어. 거의 뭐 돌을 닦는 노인 수준으로 이 게임을 팠는데. 우리 카수 출신을 볼까? 카수 출신은 569판. 아, 열심히 했지만 569판이야. 1400까지 가기에는 약 3배 모자르다. 얘도 겁나 많이 했는데, 3개월 만에 저 정도면 진짜 겁나 많이 한 거거든? RTS를 미친 듯이 한 거야, 그냥. 아, 말레이시안. 일본이 아니라 말레이시안이에요. 강화군. 아주 강해. 저분이 뭐 대회에 참여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피해의식이 또 눈매
비논리적이고, 그런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정부면 전적, 정부면 이기는 싸움만 하는 정부면 84% 이기는 싸움만 한다. 저 전적에서 졸려남이 느껴진다. 나는 이기는 싸움만 하지. 아, 개 웃기네, 컨셉, 진짜. 아, 컨셉이 일관되니까 되게 웃기다, 진짜. 이미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 있어. 아. 아. 개웃기네. 야, 커피 한잔 해도 되나? 개 웃기다, 진짜. 아, 개웃기네. 근데 저 전적 보니까 그게 생각나. 옛날에 막 스타 할때그 공방 같은 거 하잖아요. 옛날 스타 레더 같은 거는 막 공방으로 했거든. 그러면 그 있잖아, 상대 전적 보는 명령어, 그 스탯 보는 거, 그거 아이디 친 다음에 승률 50% 넘으면 막 쫓아내고 그런 애 있었어. 전적 보고 막 킥하고. 어쨌든 재밌네.
맞아, 얼리맨. 얼리 풀즈 있었지. 얼리 풀즈. 얼리 풀즈 하면서. 동맹매 차고. 우리 다 같이 승리하자. 아니면 내 친구 중에 그 스타 승률이 되게 막 비상적으로 막 높은 애가 있었거든. 그러는 배신맨이 있었어. 막 3대3 하는데 자기 친구를 한명 적한테 넣는 거야. 그 나중에 2분 지나면은 갑자기 동맹이 꺼져. 배신해. 개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빅 배신맨들 진짜.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약간 변덕쟁이였어요. 나는 막 팀플 같은 거 하면은 좀 변덕쟁이였어. 막 가끔씩 막 동맹도 풀고. 뭐가요? 뭐가? 내가 스타 할 때는 뭐 그런 거안 해도 돼. 무조건 이겨. 그때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 미친 피지컬이었어.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지는 법을 몰랐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그런 거할 필요가 없었지. 뭐가 옛날에 막 워크 배틀넷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막 나는 막 90승 5패, 내 친구는 막 105승 막 3패 마로. 그때는 미친 승률이었다니까 말 그대로. 90승 5패도 막 엄마가 갑자기 침범해가지고 지는 게 대부분이고. 막 이거를 이기는 싸움만 했지. 장재훈님이랑 저는 시대가 달라요. 내가 한창 레전드 때랑 그분이랑 시대가 달라. 내가 한창 레드 할 때는 그 뭐야 그 푸클랜이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
오케이. 나는 이제 중간에 수능 때문에 워크3를 잘 못했고, 내 친구는 수능이고 뭐고, 그냥 워크3 계속 했거든? 걔는 심지어 그 누구야? 어쨌든 그 우승한 사람 있어. 처음 워크3 리그 우승하네. 그 사람 연습 상대 해가지고 막 이기고 그랬어. 누구였지? 처음에 우승자가 나엘이었는데, 낙마노크는 좀 나중에 나왔고요. 가장 맨 처음에 우승한 사람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난다. 이름 들으면 기억날 것도 같은데. 낙마노크는 나중에 이제 오크가 되게 막 힘을 못 쓰던 시대에 힘을 써가지고 이게 인기가 생긴 거지. 그 전에 다른 대회들이 많았어. 많은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나지. 필승맨 정보 저 컨셉 잘 잡았네.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 맵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위주로 연습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아, 이게 사운드트랙이 끝났었구나. 다운받아놔야겠네. 어쨌든 이후에도 연습하는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먼저 연습을 빨리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제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3를 계속 하시던 분들이나 이 게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거 지금 그거 끝났죠? 그 뭐야? 세일. 아, 오늘이 역사상 가장 시청자 많았다고? 세일이 끝나다니. 아니 근데 애초에 나 말고 그 다른 분들도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스 3 방송했었어. 그 우아꾼님도 하셨고 또 다른 분도 하셨는데 어쨌든 나만 한게 아닌데. 삼국지 참여 2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아, 진짜, 끔찍하다, 진짜.